자, 현재 표범 선수가 개삭전이라고 말하시죠. 분명히 아니 개삭전 아니라니까. 아키 선수는 이게 멸망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표범 선수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지게 되면은 진짜 멸망전을 진짜 삭전을 진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아, 나이죠. 아쉽습니다, 정말. 충분히 위험한 각이 나옵니다, 이건. 와,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아주. 어디서? 자, 서로 위치를 모르죠. 아! 아! 결국, 아, 이런 맵은 또 게릴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되면 많이 불려집니다. 자, 랑키 선수 현재 이제 상대팀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봤죠? 봤죠? 자, 여기서 따이느냐, 따느냐! 아! 가나요? 자, 이거는 진짜 위험한 각이 왔어요. 이거 설마요. 아니, 나 이거 개삭전 안 한다고. 나 말했어. 말을 했지만, 상대팀은 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죠, 그래도. 아, 점수 땁니다, 이렇게. 자, 현재 2점 차이로, 아직까지는 블루팀이 이기고 있고요. 어제도 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면 이거는 완전 자존심의 하락이죠. 폭탄 피해주고. 저는 우리 같은 BFB 멤버로서 나랑키 선수를 응원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공평한 건 해야 되니까. 아, 반샤. 자, 이천재 선수 반샤 현재 보조 한 방이면 죽을 수 있는 핀데. 그래서, 아, 따이죠. 자, 현재 랑키 선수 1점 차이로 벌로 놓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직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갈려다가 말죠. 설마 자기가 캐릭터전을 마련놓고 지는 상황이 나진 않겠죠. 어, 없지. 아, 실패. 아, 기회를 놓칩니다, 랑키 선수. 자, 하지만 벽이 있어요. 아직 유리해요. 위폭 피해주고. 자, 현재 벽이 없는 상태라서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신중하게. 아, 따입니다. 아, 동점 만듭니다. 제발, 제발. 어, 중립 있습니다. 아, 왜 직리를 왜 써? 자, 응?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가나요? 역전 가나요? 설마요? 설마? 진짜 이거 와 역전합니다, 라키 선수 결국. 야, 자 다시 한번 중립입니다. 아, 위치 못 맞췄죠? 야, 서로 위치 아. 결국 만들어지죠. 공좀 만들어집니다. 아쉽네요. 공좀 만들어지고 그렇고. 자, 무승부로 갈 생각인가요? 랑키 선수 기방합니다. 상대팀도 섣불리 가지 않죠? 자, 이대로 무승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결판을 낼 것인지. 스마던이기 때문에 뭐 어! 점수 벌립니다. 자, 방심한 블루팀 결국엔 넣지 나갑니다. 아, 여기 1판하죠. 자, 표범 선수 준비 있습니다. 현재 부들부들 살이 떨어져. 자, 현재 심장은 콩닥콩닥. 지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아, 헛다리 짓죠, 헛자리. 헛다리 짓습니다, 결국. 아, 저기 있네! 아, 우리 기지 있잖아! 가야돼, 빨리! 시간 잡고! 아! 지효! 안 돼! 아, 진짜 해설 너무 웃기게 하네. 으이씨, 자체는 저런 족법에 뛰쳤어! 자, 근데 부들부들부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맵은, 자, 이 맵이죠. 여기서 만약에 결판이 안 나면은, 마지막 라운드 랑키 선수가 유리합니다. 하, 자 어떻게 될지 봅시다. 어! 먼저 가죠. 자 일단은 선점을 딱 주죠. 아 일단 선점을 내주죠, 랑키 선수. 혹시 직립 못쓰게 하면 안 돼? 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가 솔직히, 좀 그렇네. 서로 위치를 모르는 상태죠?
아, 게릴라 당하면 안 되는데.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서로 위치, 아! 아, 뭐야? 아. 나 못 봤는데? 그리고 2점 차이. 하지만 아직은 뭐 기회가 있죠. 충분히 여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블루 팀은 기바 하고요. 폭탄을 가지고 안 맞습니다. 폭탄을 아 이상하게 던지죠. 자 여기 없죠. 헛다리 쳐봤고요. 아 결국 또 몸을 보여주는 증리 또 씁니다. 결국 아 진짜 증리 못 쓰게 돼 이거. 할 수 있는데 어 위치 봤고요. 핵 때문에 위치가 보입니다. 아 폭 맞았어요. 또 또 폭을 맞고 아입니다. 자 이밀부 또 게릴라를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엄들. 자 하지만 앞다리 짚고 서로 길이 엇갈리죠. 조조는 반샷을 허용하기 때문에 됩니다. 서로 일단은 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서로 위치를 알고 있나요? 아 서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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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아 나 못 봤어. 아이고 등잔 밑에 오다 보니 이거 아 뒤치 당하나요? 아 봤어. 피했어요. 피했어요. 자 여기서 1점을 딸지 딸지 뽑읍시다. 가나요? 랑 아 진짜 아 동버인데 반짝 떴네요. 아, 랑키 선수 반짝 떴어요. 반샷을 해봐야 진짜. 아, 자 이렇게 되면 블루팀이 많이 유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과연. 아 결국 보조 맞고 자 2점 차이 다시. 아직은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 역전이 강해요 아직은. 폭탄 까주고 아, 위치 봤죠. 폭탄도 피해주고 폭탄을 안 맞습니다. 하지만 캡에다가 또 그것도 까입니다. 3점 차이로 블루팀이 앞서죠. 아 만약 이번판이 끝나면은 현우 선수는 캡처본을 가지고 또 막 카페 같은 곳에 멸망선이 딱 올리면은 또 이게 많은 오해를 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게 많죠. 하지만 아직 점수 충분히 돼요. 괜히 지면은 또 이거 뭐 현우 선수가 또 막 멸망선이라 우기면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은 아주 타격적 서로 타격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표범 선수는 실력이 좀 좋은 유저이기 때문에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패배하면은. 아 이거 자, 피하기만 하네. 아 일부러 이렇게 공격 안 하네요. 자기 클래스를 보여준 듯이 이렇게 농락을 합니다. 자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하죠. 자 표범 선수 혹시 모르니까 도망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도망가죠. 아 아쉽네요. 이거 충분히 대.. 아 자기가 자기 거 맞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끝납니다. 자 이제 다음 판 아 자 맵이 네 착근 맵이죠 여기는. 아 맵 싫다. 자 둘이 가죠. 자 서로서로 같은 곳에서 대기 중이죠. 폭탄을 갑니다. 아 폭탄 맞습니다. 따나요? 가나요? 못 따나요? 나갔습니다. 자 이번 레드팀이 선점을 탑니다. 자 이게 마지막 라운드만큼 이 라운드가 모든 것을 갈립니다. 이제 이게 진짜 판이죠. 이게 진정한 이거를 지면은 서로에 대한 타격이 아주 큽니다.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아주 기대되는데요. 아 정말 이 판을 지게 되면은 진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주 심장이 더 떨리는데요. 기대됩니다. 아주 누가 이길지. 자 이제 블루팀은 상대팀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폭탄을 안 맞죠. 자 폭탄이 안 맞췄고 자 쫓아갑니다. 자 런맨을 찍듯이 서로 표범 선수는 언제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콩닥콩닥 할 거예요.
가나요? 자, 서로, 아, 아키 선수 도망가죠. 녹방 아닙니다. 2차 매치에요. 가나요? 아, 서로 빙빙 돌립니다. 위치를 모르는 현 선수. 자, 레드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블루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나나요? 아, 못 답니다. 자, 여기서 만나죠? 야, 아, 누구 좀 갑니다! 야, 아! 아! 동점이 됩니다, 여기. 아, 할 떨리네. 여기서 동점이 되네요, 여기. 자, 이게 이런 맵을 한번 따이면 또 맵, 상대팀 위치를 몰아서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표범 선수 상대팀 위치를 알듯이 바로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라랑키 선수도 기방 플레이 피해주고 자 폭탄 낭비합니다. 이거 지면 오바죠. 예. 자, 이 상태로 무승부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과연 어떻게 될지 기다립니다. 안전빵으로 가게 되나요? 아, 선수 땡기죠? 이것은 각이, 이거 잠시만요, 이거. 누가 먼저 옆치를 하게 되는지, 이거. 한 바퀴 돕니다. 자, 서로 삥삥 돌고 있죠? 자, 이런 맵은 잘만 하면 또 옆지가 가능한 맵인데, 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현재 시간은 40초 남았습니다. 40초. 자, 표범선수 섣불리 가진 않네요. 예, 섣불리 가진 않고 있고, 현재 레드팀 기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위험한 각인데요? 오르고 있죠? 뭘? 아, 와, 봤습니다. 아, 현우 선수 옆치 실패하죠, 결국. 자, 먼저 가게 되는지, 이거. 오, 아! 나랑키 선수! 와, 이겼다! 이겼습니다! 아, 결국 나랑키 선수 마지막 역전! 나 방풀 안 했어. 야, 옥초의 역전 오지입니다. 자, 레전드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결국. 방풀 안 했습니다. 자, 결국은 패배했고요.